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수면 습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내 이렇게 짧으신 분들은 그렐린의 분비는 늘어나고 렙틴의 분비는 줄어들어요. 식욕을 촉진한 호르몬은 많아지고 억제한 호르몬은 줄어든다는 거죠. 잠시 후 겨우 몸을 일으킨 그녀. 저 아침 몇 시 이렇게 일어나세요? 저는 좀 잠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한 뭐 11시, 12시 이때 잠들었다가 이렇게 반짝 자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텔레비전을 계속 보다가 5시, 6시쯤 잠들 때가 있어요. 밤잠을 설치다 아침에야 잠드는 날도 여럿. 긴 공복 끝에 겨우 첫 끼를 먹는다. 비타민 12종, 무기질 6종이 함유된 반절을. 저게 식사인가 봐요.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거의 이거 먹어요, 좀. 저녁에도 먹더라도 조금만 먹고요. 아니면 뭐 어떨 땐 이것만 먹을 때도 있고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늘 같은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 주인이 한 일주일을 굶어도 내가 우리 주인을 살릴 수 있게 해줘야지. 별로 쓰려고 안 하고 지방으로 계속 저장을 해서 다이어트하기에는 훨씬 더 나쁜 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알겠어. 알았어. 친구분이신가? 친구? 더 이상 없어. 제 친구가. 나 예쁘게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으면 예쁘게 하고 오는 건데. 예쁘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내리샷 다녀오신 것 같은데. 친구신가 봐요. 네. 몇 년 동안 굉장히 제가 어려울 때 항상 제 옆에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 친구면 정말 고맙죠. 모든 거를 앉아. 모든 거를 저와 함께 했던.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필요를 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달려와줬던 그런 친구예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활약하던 당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혼. 그리고 갑작스런 위기 속에서 힘이 되어준 존재는 다름 아닌 친구였다.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산에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산에 가자 그러는데 그만 계속 캔슬을 내더라고요. 무기력해지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귀찮고 막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이러니까 더 이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 살 뺄 때는 뭐예요? 대체 뭘 먹으려는 걸까? 다이어트식으로 주로 고구마 많이 먹죠.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되게 간편하게 군고구마가 되거든요. 난 에어프라이기에 뭐 해먹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고구마 같아요.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군고구마. 너무 맛있다. 응? 잘 먹어. 진짜 고구마보다 이게 더. 고구마는 풍부한 영양 성분에 식이섬유까지 함유돼 있어 대표적으로 꼽히는 다이어트 식품. 이 감자보다 이게 칼로리가 적대. 난 그래서 감자 다이어트는 못 들어가도 고구마 다이어트는 많이 들어봤잖아. 이걸 먹으면 이것만 먹고 뭐 물을 먹던가 우유만 먹던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염분을 섭취를 안 하니까 이걸 이런 걸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